에코프로머티 13만 4천 원에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6% 넘게 굉장히 크게 밀린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정말 대응해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하이니켈 정구체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기술력이 독보적인 소재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 업종을 제가 이제 단기적인 뷰랑 또 이제 중장기적인 뷰를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시장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 괜찮아지는 시나리오의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환율만 조금 꺾여준다면 이제 유럽의 정치권 문제에 대해서 환율만 조금 유로화가 약세로 돌았으면서 환율이 조금 꺾여만 준다면 시장의 수급 상황이 조금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2차전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3분기부터 해서 올해 2분기 중반까지 계속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단기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제 금리 인하 가시성은 높아졌는데 환율 때문에 이런 변수 때문에 지금 오히려 2차전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라운드 피겨 지점이 15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또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었을 때 올해로 봤었을 때는 올해 3분기, 4분기 때는 오히려 이 2차전지 쪽이 소재 쪽이나 장비 쪽이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보셔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소재 쪽, 장비 쪽들의 실적들이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시장이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같이 조금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반은 돼야지 주가에 본격적인 랠리 반응이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추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이탈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보셔야 된다. 근데 나는 비중에 여유가 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이 성장에 대한 이 퀀텀 점프를 조금 기다려 볼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신고가죠. 24만 4천 원이 현재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를 넘어갈 때까지 2년, 3년 들고 가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